끝나고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아이폰 11 프로를 약 한 1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군더더기 없고 만족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구입한 다음에 만족하며 사용을 하면서 또 케이스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맛의 폰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이 정도 1년쯤 되면 이제 케이스도 실증나는 시점이 다가오거든요. 마침 랩시와 브라운 앤 프렌즈 협업으로 풀커버 케이스 스킨 케이스를 출시하게 되면서 그 시기에 맞춰 제품을 지원받게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이 두 제품입니다. 여기 캐릭터 엄청 귀엽게 생겼죠? 이 캐릭터들은 라인 프렌즈의 오리지널 캐릭터 라인업으로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귀여운 브라운 앤 프렌즈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이는 브라운, 그리고 코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코, 이렇게 4가지 친구들로 새겨진 디자인으로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스마트폰에는 여기 보이는 브라운 풀커버 케이스를 부착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셀리는 제 아내 스마트폰에 부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브라운을 부착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품부터 먼저 뜯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상단에 테이프를 뜯어주고 제품을 꺼내줍니다. 오, 엄청 귀엽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추가 부속품까지 이렇게 꺼내주면 됩니다. 네, 제품 안에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스킨이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는 투명 케이스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스킨을 안전하게 붙일 수 있도록 이러한 구성품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 그런데 제가 이거 딱 제품을 뜯으니까 캐릭터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걸 붙였다가 나중에 실증이 났다 그러면 요거를 붙이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약간 원 플러스 원 같은 느낌이라 오, 지금 딱 열자마자 기분이 일단 되게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마크 아시죠? 3M 이 부착 부분은 3M을 사용했다 보니까 끈적거림 없이 부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붙여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쪽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쪽 스킨 라인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가 되게 디테일하게 표기가 돼 있어가지고 엄청 핏되게 부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스킨 같은 거, 이거 평범한 스킨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 랩시와 브라운 앤 프렌즈 협업으로 만들어진 이 풀커버 케이스 스킨 케이스 같은 경우는 스킨을 먼저 붙이고 나서 이 스킨이 안정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보여드렸던 실리콘 케이스까지 같이 동봉되어 있다 보니까 더욱 견고하게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스킨을 부착하기 전에 전면도 깔맞춤을 좀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랩시에 우레탄 필름을 미리 붙여놨습니다. 네,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고 이 제품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뷰가 끝나고 이벤트를 진행할 때 이 풀커버 케이스 이것만 증정하는 게 아니라 이 필름도 같이 원 플러스 원으로 이렇게 증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벤트 참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제가 착용했던 케이스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 캐릭터를 부착하도록 할게요. 먼저 뒷면을 깔끔하게 닦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알코올 솜이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데 알코올 솜으로 여기를 아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런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주면 괜찮을 거예요. 알코올 솜으로 구석구석 닦았다면 마른 천을 이용해가지고 이 물기들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스티커가 여기 뒷면에다 이렇게 부착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들을 제거를 해줄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필요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겉면, 실제로 부착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해줘요. 그래야 나중에 부착할 때 쉽게 깔끔하게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플래시 부분, 플래시 부분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 카메라 부분, 이쪽에 마이크 부분도 확실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다음에 이쪽 하단 홀, 여기도 실제로 부착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다 제거를 해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부착할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붙이면 되는데
부착 방법은 이쪽 카메라 홀, 여기가 되게 복잡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맞춰가면서 스킨을 부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부착하는지는 제가 붙이는 거 보고 따라서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카메라 홀을 잘 맞춰서 붙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옆면을 네,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줍니다. 이게 붙였는데 실제로 기포가 그렇게 막 생기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부착했을 때 앞에 필름보다는 훨씬 붙이기가 쉬운 편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3M 원단을 사용해서 그런지 일단 부착이 꽤 잘 되네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단까지 잘 부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기포가 좀 생길 수도 있는데 기포 같은 경우는 여기 기포 제거용 스틱을 이용해 가지고 밀어서 기포를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짜잔. 네, 이렇게 부착하고 나니까 새로운 스마트폰을 가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좀 더 깔끔하게 부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드라이기를 활용해 가지고 이 끝에 네, 끝 접점부 같은 부분들을 살짝살짝씩 달궈주면서 붙이면 완벽하게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부착력이 좋다 보니까 저는 뭐 굳이 드라이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자, 그러면 여기 카메라 있는 부분들까지 스킨을 완벽하게 부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완벽하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리콘 케이스까지 딱 부착을 하면 이렇게 브라운 케이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셀리! 이 셀리 친구가 부착된 네, 케이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끝나고 쿠키 영상으로 네, 따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무선 충전이 잘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부분도 바로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제품은 브라운 앤 프렌즈랑 같이 협업을 한 랩시 제품의 무선 충전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두 개를 충전할 수 있고 가운데는 애플워치를 이렇게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워치를 충전을 하면서 요게 충전이 될까? 네, 충전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갖다 대면 네, 이렇게 충전된다고 나오죠. 무선 충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에어팟까지 거의 뭐 3종 세트죠. 어떤 제품들과 배치를 해도 되게 잘 어울리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해가지고 아이폰 11이랑 11 프로 네,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증 나셨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네, 리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를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이벤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는 총 4분을 선정해가지고 제품을 증정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풀커버 스킨 같은 경우는 아이폰 11,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만 참여 가능하니까 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증정되는 제품은 네, 이렇게 증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라운 앤 프렌즈 스마트폰 풀커버 스킨 케이스 이렇게 하나랑 랩시 이지스 풀커버 실드 우레탄 필름이 이렇게 세트로 증정이 됩니다. 이 스킨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원하는 것까지는 드리긴 힘들 것 같고 랜덤으로 배정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시는 것만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이벤트 참여 기간은 약 일주일 동안 제가 공개를 해놓을 거고 그 종료 날짜랑 시간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다가 적어놓을 테니까 그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발표일은 일단 참여가 마감된 다음에 언제 발표를 할지 그 내용을 커뮤니티에다가 올려가지고 공개를 해놓을게요. 그러면 그 날짜에 공정성을 위해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추첨을 그 자리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참여를 하냐? 제가 아래에다가 설명도 해놓겠지만 구글폼 신청 링크를 하나 제가 달아놓을 거예요.
그러면 거길 들어가가지고 입력되어 있는 란을 까득까득까득 잘 채워놓으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는 유튜브 닉네임이랑 이메일 이런 것들을 적어놓을 테니까 이거는 꼭 잘 적어주셔야 제가 나중에 당첨되었을 때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까 신청하기 전에 꼭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랑 더불어서 댓글에다가도 참여했다라는 것을 표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오늘 브라운앤프렌즈 이 풀커버 스킨케이스 리뷰를 시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청 소감을 간단하게 한 줄 남겨주시면 그것과 그 다음에 구글 폼에다가 작성해 주신 그 닉네임을 일치해 가지고 아 이분이 이분이구나 라고 제가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첨되고 제가 연락을 드릴 때 제 이메일 여기 보이시죠? 네, 제 이메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이메일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이메일로 왔다 그러면 막 답장을 해주시면 안 되거든요. 막 주소를 적어서 보낸다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뭐 연락처를 보낸다거나 저는 딱 이 이메일로만 보낼 거니까 이 이메일로 메일이 도착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답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쳐보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